어디 한번 읊어보세요. 뭐가 불편한지. 일단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데요. 네, 지금 일단은 머리가 전체적으로 이쪽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거의 지금 사람 인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쪽 튀어나온 걸 좀 잘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쭉 쳐져요 이렇게. 아, 얘가 덜렁덜렁거리고 덜렁덜렁거린다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거의 사람 치겠어 지나가다가. 그렇네. 제가 또 거의 메롱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약의 근원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? 그렇죠. 오케이 알겠어요. 네. 근데요 오늘따라 잘생겼는데? 오늘이요? 네. 오늘 잘생긴 날로 제가 정했어요. 아, 오늘만. 오늘만. 아. 자, 머리 열자. 확인해보자. 1cm만 올리자. 이 정도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이 부분이 아주 쓸데없는 부분입니다. 악의 근원이에요. 이 모든 뿌리들이 머리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폭력적으로 머리를 제거할 거예요. 자, 갑니다. 일단 위에 있는 근원을 제거를 하고 높이를 재설정함으로써 밸런스를 맞추고 안에 있는 머리 길이를 잘라야겠죠. 귀찮으니까 머리 밀어버릴게요. 이 정도 기준이면 짱지형 입장에서 두피가 보인다 안 보인다? 보인다. 근데 흉터가 좀 있네요. 그래. 벌어진 건가? 날 믿어요. 네네. 아픈 데 있어요? 괜찮아요. 이 정도 길이 어때요 지금? 내가 볼 때 괜찮은데? 괜찮습니다. 네. 좋아요. 과거에 한번 오셨을 때 네. 이 여기가 예민했단 말이에요. 그 당시에 여기 엘레강스하게 뽑았는데 감사합니다. 미세한 작은 차이가 모두를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. 이번에도 엘레강스하게 할 건가요? 오늘 엘레강스 하면 좋죠. 엘레강스하게? 좋아요. 엘레강스. 이 정도 어떤가? 이거 약간 스탠포드 스타일이다. 나 근데 왜 이렇게 이 모습 지금 멋있지?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지금 되게 멋있거든요. 그래요? 네. 혹시 제 핏 훔쳐갔어요? 제 핏이 안 보여서. 여기 있네요. 짜잔. 자, 한번 내려볼게요. 네. 구황금 잡혔을 거예요. 오. 왜 이렇게 앞머리가 귀엽네요. 앞머리가 거의 쭈꾸미, 오징어. 없어요? 이제 이 정도 남자분들이 부담 없어 하는 앞머리 길이죠. 가운데가 그게 말렸잖아요. 말린 거에 맞춰 좀 가운데를 자릅시다. 예스.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. 윙크. 이뻐요. 자, 이제 위에 있는 머리 자를 거예요. 층 한번 내볼 건데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무거워요. 무거운 부분을 층을 내서 깔끔하고 위트 있고 무드 있게 잘라줍시다.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남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이런 컬이에요. 휘어서 말려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서핑 해야 돼. 재형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수줍. 부끄러워서 좀 그래요.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 보자. 네, 이게 좀 하기 전이고요. 질감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. 이 부분을 좀 풀어준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, 많이 타이트해졌어요. 또 이거?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자분들 요즘에 이게 상고를 이게 많이 친단 말이에요. 이 부분에다가 페이드를 넣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.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뒷머리 아래쪽 부분을 페인팅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차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뒷머리 레고처럼 뚝 떨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라인 정리. 이 정도 느낌 어떠세요? 와, 이거 상당한데요? 진짜 깔끔하고 붙었어요. 굳이? 굳이? 이거는 무의미한 동작이었어요. 아, 네, 여기 떴기 때문에. 오케이, 오케이. 됐나요? 아주 좋아요. 여기 보시고. 이렇게 해서 끝. 끝난 줄 알았죠? 네, 드라이 중. 드라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습니다. 역공이다. 아, 괜찮아. 난 잘생겼으니까. 하나, 둘, 셋, 멋있는 척. 끝!